남자 쫓아다녔지고 개주자야. 어 나야. 야, 너 국정원 들어가는 거 뻥이지?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하자. 뻥치시네. 조사 다 끝났거든. 저기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응 그래. 최연지라는 직원은 없다고 국정원에서 확인해 줬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비밀 요원은 명단 공개 안 해. 그게 국정원 보안 규정이거든. 뭐? 내가 국정원 신분증 보여주고 싶어도 그건 대외비기 때문에 공개하면 내가 처벌받아. 나도 신분 노출되면 위험하고. 참, 니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국정원 다닌다는 얘긴 절대 비밀로 해줘. 부탁할게. 끝까지 자기는 정보원이랜다. 그럼 맞나봐. 그래, 이렇게 쉽게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어? 아니, 국정원에서 자기네 직원 아니라는데 니들은 얘 말을 믿니? 죄송하지만 현지 씨 어떤 일 하세요? 아, 저 조그만 건설 회사 다녀요. 아, 예. 고마웠어. 괜찮아. 나도 재밌었어. 또 연락해도 되지? 난 자주 만나고 싶은데. 아, 요즘에 동창회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바빠? 아, 바쁘겠구나. 해외 출장도 자주 가? 아이, 미안해. 아니, 내 친구가 네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 너 국정원 다닌다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그건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내 친구 입막음 해둘게. 난 네가 하는 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나랑 사귀는 거 싫어?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다. 야, 너무 좋아. 왔구나, 왔어. 지가 꼬집에서 중요한 거겠지. 남편도 대기업 사원이다. 아, 너무 좋겠다. 니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어, 그래. 현지, 현지. 아, 현지야. 야, 야,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얘 화장 잘 먹은 거 봐. 그치. 드레스 완전 예술이지 않냐? 야, 이거 비싼 거래.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선아 왔구나. 어, 저들 와라.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무 네가 노는 사람이냐? 늦을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걱정 마라. 아, 제사 음식 할 사람들 많은데 뭘. 자, 너희들은 피곤한데 편히 쉬어. 응? 아, 나 뭐 좀 지금 잡는다. 저, 안녕하셨어요, 형님. 네. 무슨 일 있어요? 방안이 왜 이래? 말도 마라. 네 아버지가 친구한테서 어음 받은 걸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려서 집안을 다 뒤집었다. 어음이요? 아, 안 잊어버리려고 본캐 옷을 잘 챙겨뒀는데 아이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 돈이 1억인데 이거 안 나오면 이게 큰일이다, 큰일. 아니, 어머니, 다른 방은요? 거기도 다 찾아보셨어요? 말도 마라. 세탁기 속까지 다 뒤졌어. 아이고. 그런데 있을 리가 없죠. 어음이라면 부피가 얇고 구겨지기 쉬워서 둘만한 데는 뻔한데.
이건 뭐예요? 액자지에 어? 봉투가 하나 붙어있는데. 아니 왜 이게 여기서 나오냐? 보나마나 철저하게 감춰둔다고 여기다 뒀겠죠. 세상에. 작은 애,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았니? 분명히 방 안에 두셨을 텐데 둘 때는 뻔하잖아요. 더구나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릴 만한 곳이라면 이런 데가 딱이죠. 우리 자기 머리 정말 잘 돌아간다. 그래, 역시 정몽이라서 다르구나. 어? 아, 국가에서 쓰는 인재는 아, 이렇게 표시가 나. 예, 네 덕에 살았다. 예, 살았어. 고맙다, 애기야. 형님, 힘드셨죠? 할 수 있어. 동서가 워낙 바쁜 사람이니. 매번 죄송해요. 이거 백화점 상품권인데요. 옷 한 벌 사입으세요. 뭐 이런 걸. 아우, 나 괜찮은데.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참, 아주버님 사업 시작하신다더니 결정하셨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할 만한 게 없어, 정말. 형님, 그럼 그 돈 당분간 저한테 투자하실래요? 투자? 뭔데?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이거든요. 국정원법 제12조에 보면 비밀활동비 규정이 있어요. 국정원의 내부자금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연이율 25% 보장이에요. 25%? 정말? 저희 부모님도 지금 돈 투자하셔서 이자 꼬박꼬박 받고 계세요. 아, 그럼 나도 투자해야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해볼까? 어, 현지야, 어서와. 어, 왔니? 왔어? 너 내 덕에 비싼 이자 꼬박꼬박 받으면서 언제 한턱 쏠 거야? 이자? 이자라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런 게 있어. 니들은 몰라도 돼. 야, 혜진이한테 말하고 우린 무시하니? 뭔데? 니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따지기 좋아하잖아. 뭔데 도대체? 국정원 비자금이라고? 말해도 돼? 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할 수 없지. 기업들이 정치 비자금 많이 내잖아. 요즘은 그런 거 없다던데. 없긴 뭐가 없어. 정치가 돈 없이 되는 줄 아니? 정치 비자금으로 기업이 준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야. 5-6천만 있으면 1억짜리 어음을 갖게 되니까 훨씬 이득이지. 혜진이는 지금 거기 투자해서 이자 꼬박꼬박 받고 있잖아. 어머, 그거 정말 괜찮다. 그럼 우리도 좀 끼워줘라. 어? 나라면 안 하겠다. 국정원에서 어음 할인을? 믿을 수 있니? 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